다영 씨 제발. 좀 다 집중하잖아. 아, 깨졌어. 깨졌어? 긴장하면 저렇게 된다니까. 대박이다. 대박이다. 위축되니까 그래, 위축되니까. 그래, 힘 빼면.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야, 정신없냐? 왜 정신 못 차리냐? 보통 안 다쳤어 이러지 않아? 아우, 저희 그릇이 좀 귀한 건가요? 저기 제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릇이 거의 70%가 제가 중국에서 다 제가 사갖고 온 거라서 아끼는 거죠. 한 번 또 사려면 또 오래 걸리고 가격을 떠나서. 어디 담아도 정지선 요리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래도 이건 완전 이해해야지. 네, 현무 형, 형이 타고 다니는 차 있지? 어. 내가 오늘 그거를 문을, 운전석 문을 날렸어. 어. 그럼 형 뭐라고 너한테 그러지? 안 다쳤어. 아, 이거. 난 눈 없이 달릴게. 그냥 카메라만 아직도 뭐. 다 갔다 오시면 아직 뭐. 초롱포 마파도 보이십니다. 네. 부추 두 개, 꼬마로 어양 완자가지, 마늘 등갈비, 토마토 당면 두 개 들어갔어요. 네. 초밥볶음, 마늘 등갈비, 마라크림 새우. 어우, 야, 근데 이게 요리가 많으니까. 그니까. 진짜 헷갈리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건 맞죠. 온도 가지 한 번만 빼줘. 네. 아, 튀김 가지. 오, 가지 진짜 맛있겠다. 철판 14번 갈게요. 네. 요리 계속 가도 돼? 네. 하겠습니다. 아, 단체 손님. 된장하고 소롱포 준비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등부 꺼바로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마감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마감했으니까 잠깐 나올까? 일단 오늘은 느낀 게 많은 게 이 주방 진짜.